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놓고 남구청과 캠코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남구청에게 잘못이 있다며 이 개발비를 상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남구청 1층 쇼핑몰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쇼핑몰 2층도 커피숍을 제외한 모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실이 급속도로 증가해 남구청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사이에 남아있는 매장은 이제 8곳밖에 없습니다. 캠코에서 이거 또 계약을 했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일반 개인이 이 건물을 이렇게 임대해서 우리 매장을 들어오라 하면 저는 절대 안 들어와요. 거의 뭐 하루 일당은 거의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남구청사에 상가 공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3년 남구청이 오래된 건물을 30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사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 비용을 자산관리공사가 우선 내고 대신 상가를 임대내줘 그 수익금으로 비용을 대체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간 첫 해부터 임대율이 6%를 간신히 넘는 등 임대 수익이 저조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메가몰 입점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용만 추가됐고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는 누적된 청사 개발비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남구청의 요청으로 감사를 벌여 남구청이 위탁개발 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남구 재산운영 담당 직원 A씨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임 구청장과 상급자들도 사업 구조와 상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 A씨 등 4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전임 구청장의 가훈은 향후 공직 임용과 포상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청사 개발 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개발비를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남구청은 감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발비 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